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 월말 경마입니다. 6월 월말 경마답게 상당히 혼전 경주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오늘 경주는 뭐 대끼리 몇개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당을 먹고 있는 그런 경주들, 그런 경주들을 몇 개를 적중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한 두세 개 정도만 제대로 걸려도 한골할수 있는 그런 배당으로 공략하는 경주가 좀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찍어먹기 경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주가 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6월 월말 경마 승부처 제주 237, 부산은 2467.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3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이렇게 메인 승부 체크해 놓으시고요. 조철의 월 정액 한달 문자, 하루 3만 원인데요. 자, 월 정액이면 월 12회입니다. 4주. 36만 원인데 거의 반값으로 할인이 되는 월 정액 한달 문자,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자, 월 정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운데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금고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일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문자 번호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 후에는 항상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간혹 가다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안 써놓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놓고 은행에 전화를 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한분 계셨는데, 은행에 전화해서 나 문자 안 왔다고, 나 이거 환급해 달라고 은행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 은행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먼저 봅니다. 6분 1200 별정의 0이고요. 혼전이에요, 혼전. 2번 마, 브리더 켈리라는 마필이, 뭐, 전대지 인기 1위입니다.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번 경주를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 2번마 브리더 켈리, 뭐, 직전 경주,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선두권 공략에 나서가지고, 꾸역꾸역 밀고, 2차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우승을 했던 해랑영웅과는 착차가 꽤 많이 났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놈이 대가리가 팔려 서승훈 기수까지 기승을 했어요. 자, 문현철 마방에서 자신 있다면 서승훈이까지 따로 불러올 필요 없었죠. 그냥 다실바를 태우든 뭐 해도 상관이 없을 건데, 좀더 확실히 우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돋보입니다. 의지는 돋보이는 마필입니다마는, 직전 경주, 이 1300m인데요. 얘 경주 기록 한번 보십시오. 1300m 경주 기록이 1분 24초대예요. 우승 안에는 1분 22초. 정상 기록이죠, 1차기면. 기록도 그렇고 2, 3, 4차기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이래저래 저는 2번마 브리더 켈리를
때려잡으러 갈 안아짜리가 분명히 여기 숨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자, 기본 능력, 잠재력, 하나같이 2번마 브리도 켈리를 이길 수 있겠다. 역상복까지 같이 노립니다. 이거. 역상복까지 같이 노리면서, 뭐 2번이 들어와도 원틀, 2번 브리도 켈리가 부러지면 배당까지.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부산 이경주로 잡았는데요. 이경주부터 역상복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첫 승부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자 우리 첫 번째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보는 메인 승부로 때려보는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이고요. 자,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던 11번 고트 킹이지, 11번 고트 킹이지가 역시 대가리로 팔리고 있네요. 직전에 우리가 노렸던 만큼 외곽을 잘 최적으로 잘 파고들면서 단학과 기수가 아주 말몰이를 잘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20장. 자, 요거는 11번 고트 킹이지를 때려잡으러 가려면 한 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얘가 대가리입니다. 서승은이 이것도. 요새 부산은 뭐 서승훈이가 대세 같은데 직전 경주 단학가가 잘 탔어요. 우리가 대가리를 노렸던 바벨 드림이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웠죠. 그래갖고 스톰이 데이가 날라오면서 배당이 터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 두 놈을 한 방으로 때려놨었죠. 자, 그 이외에 안쪽에 박재희 기수의 일념신화, 금화 브리스크, 오아시스 레드. 자, 이런 마필들이 도전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10번 바벨 드림이, 11번 고트 킹이지. 이런 애들을 역상복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이런 애들은 와봐야 다 후착이다.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쌍복 대가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직경 경주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던 한 놈, 조철의 달라박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때리는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자, 부산 6경주입니다. 자, 5군 1200이고요. 완전히 이것도 혼전입니다. 완전히 혼전인데 9번마 하이 챔프가 대가리가 팔리네요. 보니까 근소하게 이건 뭐 여러분들이 딱 보면 혼전이죠. 딱 보면 혼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는 건드려도 배당입니다. 건드려도 배당인데요. 9번 하이챔프가 현장에서 배당판에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 달러박스가 어떤 놈이고 붙일 놈이 어떤 놈이고, 아마 9번 하이챔프는 제가 받치기만 한다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라이브,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관심하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김하고 수요 라이브에 잘 풀어놓은 부산 육경주 최대 혼전 경주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 부산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국산 4군 18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50점 이것도 혼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것도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왜 이렇게 펜이 잘 안 나옵니까? 자 20장 상한깜방 때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4번마 위대한 선택입니다. 4번마 위대한 선택 다실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최근 계속 3착 훈련도 다실바가 집조로 열심히 해놨고요. 뭐 상대도 그런대로 만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자 4번마 위대한 선택이 자 그래서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몇 안 남은 매니피 새끼. 자 이제 매니피 새끼들도 점차 이제 수그러들고 있죠.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전정 경주에 올라와서 직전 경주에는 대길이로 팔렸어요. 장산 디파이에 붙여갖고 자 우리가 로켓놀이랑 한방 붙여 먹었죠. 8배짜리 자 그때 대길이 팔렸던 애가 얘입니다. 잘 못 뛴 게 없어요. 끈끈하게 뛰었고 1800 경주거리 경험이 있고 풍부하고 뭐 그런 의미로 4번마 위대한 선택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봐야 후착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부러지면서 졸전을 펼칠 수도 있고요. 이번 경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배당권에 완전히 멀어진 한 놈 착심을 하고 고배당 중배당 노리는 경주입니다. 고배당 중배당을 노리는 배당판에 연연하지 않고 중고배당을 노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빨갱이 막건 뭐 대길 준대길 빨갱이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준대길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뭐 4번 위대한 선택을 놓고 빵꾸가 나겠죠. 중배당 고배당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시원하게 같이 때려가시자고요. 자, 부산 7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모두 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3경주, 7경주입니다. 초반에 두 개 승부 보고 후반부 7경주의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2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700만원 미만 4세 이하짜리의 편성인데 자 요거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직전 경주 상대가 너무 쎘던 4번마 전농 최고 대가리죠. 새벽질주라는 놈이 워낙 잘 뛰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1등과 2등의 월등한 능력으로 대길이로 마감됐던 그것도 배당이 좋았어요. 3.3대 대길이 이런 건 뭐 그냥 단통이면 한방 찍어 먹을 만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5번이 전농 최고가 대가리지만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6월 15일 경주인데 A급 승부다. 뭐라 그랬어요? 단통이다. 두놈 땡땡이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역상복으로 8번, 5번 A급 승부로 단통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상승식은 한 7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8번, 5번 새벽질주가 잠재력을 뽐내면서 전농 최고를 경합을 하고 오다가 결승선 한 100m 남겨놓고는 쭉 하고 나가죠. 쌍승식 단통으로 A급 승부로 한방 때려버렸습니다. 조철의 승부는 고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준배당, 저배당도 단통 한 방, 두 방이면 추천을 드리는 게 조철 스타일이죠. 자, 그 4번마 전농 최고가 다시 한번 팔립니다. 자, 요놈은 이번 경주는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전농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의 묘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얼만큼 정리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자, 4번 전농 최고를 놓고요. 이놈 저놈 꽤 많이 팔리는데 딱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온리 두 방. 현장에서 삘 받으면 단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 일단은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깔끔하게 예고를 드리면서, 뭐 너덜너덜, 구질구질 그런 마법은 딱 사양합니다.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 방, 직전 상대 새벽질주가 워낙 잘 뛰었고, 조철의 쌍복 단통, 역쌍복 단통, 한방 막권이었던 전농 최고가, 자, 이번에는 쌍복식 대가리다. 4번 전농 최고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 따끈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자, 첫 번째 승부, 제주 2경주. 이게 달러박스가 아니고 찍어먹기인데. 자, 찍어먹기죠. 찍어먹기 승부 완장으로 한방 조져보겠습니다.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 연타. 자, 이번엔 메인 승부 3경주인데요.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까지 2세 이상. 자, 이번 경주도 4번마 블랙 강자가 전대지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제주 3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자, 20장인데요. 자, 4번 블랙 강자를 놓고요. 전대지 대가리죠. 후차권이 한 6방 정도 팔립니다. 후차권이 6방. 자, 이 4번마 블랙 강자는 선행도 되고 취입도 되고 이게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잡아돌렸지, 임재강이가. 직전 경주도 역시나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초반에 자리가 밀려갖고 삽질을 하면서 야 이거 좆됐구나 우리가 소황산에 한방 때려놨죠. 4.7배래도 짭짤한 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삐끗하면서 늦취입으로 주행 불량기도 좀 보이고 외곽 주행을 했단 얘기죠. 조마조마하게 만들더니 자 결론은 취입으로 결국은 이착은 지켜냈다.
복승식은 지켜냈어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요놈이 인기 대가리로 갑니다. 4번 블랙강자. 제가 이걸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요. 자, 4번 블랙강자도 있지만 요놈을 사놓고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현장 컨디션이면 이런 놈이 한도 출전을 합니다. 이거 한 방이에요. 한 방. 한 방인데 다치는 막건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을 1번이 아닙니다. 뭐 1번이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물음표를 받치는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놈 놓고 받쳐야 될지 요놈 놓고 받쳐야 될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난하게 사놓고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요놈을 놓고 역상복 배당까지 노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거나 요놈은 한 방입니다. 4번에 붙여서 요놈은 한 방이에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가느냐만 결정을 하는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바로 4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3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제주 7경주입니다. 자,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7경주는 인기마 접전 강축이 없습니다. 강축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자,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간방 때리러 가야죠. 상한간방 때리러 간다. 1번마 으뜸제일이란 말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으뜸제일 이거 직전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워낙 그 전 두 번 경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그런 경주인데 역시나 승군전은 고전을 하더라. 그러니까 4군 5군의 말들하고 3군 말들하고는 그렇게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직전 경주 느꼈을 겁니다. 경주 전개도 별로 무리한 게 없었어요. 외곽 2반매 잘 물고 갔는데 대천여왕, 작은별, 새벽열차, 봉천수 이런 마필들한테 다 따였어요. 자, 근데 요번 경 다시 한번 봐주자 이거죠. 뭐 선행을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선행 가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 두의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저는 1번마 으뜸제일이 이것도 와봐야 후착이다, 후착이다. 자, 1번 으뜸제일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2번 대천여왕, 3번 몬딱, 6번 남문대로, 7번 청룡퀸, 9번 장타체감까지. 야, 이거 뭐 얘 1번 하나를 곱게 보내줄 그럴 편성이 아니란 얘기야. 2, 3, 6, 7, 8, 아 2, 3, 6, 7, 9 얘네들이 가만 냅둘 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2, 3, 6, 7, 9. 그래서 1번의 전개가 상당히 꼬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두 번째 메인. 1번마 으뜸제일을 뒤로 돌리면서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가 선전을 할 것이다. 선취입정제로 날라올 것이다. 여기에 중배당 완장으로 한방 내질러놓고 일본 으뜸제일은 잘해야 방어권으로만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본을 뒤로 돌려놓고 이길 놈들이 어떤 놈인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7경주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역상복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시원하게 한방 달러박스로 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뭐 제가 이러니까 포카판에서 만원짜리 다다다닥 그거 해본지도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갑자기 돈질하니까 이 손이 이게 자동으로 나왔는데 6월 28일 금요경마 아마 재밌는 배당 재밌는 결과 또 조철의 문자 조철의 음성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주 237, 부산 2467, 그 중에 메인이 제주 37, 부산은 47.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